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를 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S&P 지수는 0.6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21%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5거래일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2차전지 소재업체인 원준을 추천드릴 건데요. 2차전지 소재 열처리 서성로 장비 제작 및 EPC 턴키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그 양극재 열처리 장비 RHK 서성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장비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고체 및 탄소 섬유형 열처리 장비 개발에 따른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열처리 업체 아이젠만 인수로 인해 음극재 열처리 장비 납품 레퍼런스가 확대 중이고 이를 통해 뭐 퀀텀 스케이프 같은 전고체 열처리 파일럿 장비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SK 머티리얼즈에 710억 정도 규모의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고 1,400억 원 규모의 두 개 라인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객사의 선제적인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추가 증설에 따른 올해 신규 수주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중장기 신규 수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단계에서 고객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주를 통한 낮은 인건비 그리고 자체 설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수준 이상의 마진이 보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원준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증시,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최근 미국 그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 아직 전쟁 리스크 평화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글로벌 증시는 낙폭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독일 경기 불안 우려도 부각이 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이상 하락한 점이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0.5% 내에 하락 출발 그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적극적인 주식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